깨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몸을 움직여서 섬김으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
하셔서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경배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있음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서 더불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마지막 때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집회 가운데 있사오니 시간 시간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들이 변화받고 도전받고 파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황영태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파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도 선교지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흥황케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각인의 시정마다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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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 역사하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아버지 시간에 도와주심을 나의 아버지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구체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 때라도 우리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명령 감당하며 날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채워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용장이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집회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엿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들어마기를 비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여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흑암의 새롭게 어둠의 새롭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뒤에 아버지의 성령충만으로 뒤에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전도할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아버지의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껏 아버지 나타나도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우리 황영태 목사님을 아버지 세우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일어나는 예배를 갖도록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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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버지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와신드라마 카라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와라라라 카라다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형님의 시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영원하게 예배자 가운데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이고도 할까를 보고 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 때라도 구체적으로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전쟁에 나가시고 아버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선교지를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나기 아버지 가도록 주여 아버지 아버지 시간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다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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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우리 안에 있게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가 되었다 모든 아버지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하시옵시고 한 사람 다운이 거장한다고 하는 신령들이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는 열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육으로 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나의 내면이 아버지 역할의 영들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기 아버지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시간에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바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는 모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내 끈기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준이 일어나 이들을 강도로 우리 아내님 도와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을 구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만 운행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나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아버지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나 주님 아버지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신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인정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시상 명령을 감당하며 날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날라를 확장케 하며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임을 부어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와이 아버지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집회 가운데 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전세에 나아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 들고서시는 우리 황영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버지 충만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을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4차 1천 번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4차 1천 번제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기도 대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우리 찬양 받으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우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믿음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상급받게 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하와이에 떠나셔서 우리 목요일부터 계속 집회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이번 사실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셔서 정말 집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단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단에게 나아가매 오르단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단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을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여기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황영택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분 방문하셔서 우리 주일 예배 또 우리 금요 예배 목자 부흥의 밤 또 우리 한여름 성령 축제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강북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황영택 목사님 또 우리 2024년도 들어서 우리 지난주 또 부흥성회하고 또 우리 오늘은 또 우리 황 목사님 또 주일 또 1, 2, 3부 예배도 황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하여간에 단원에 서실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타작마당은 이런 곳입니다 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대꾸가 없으면 굉장히 제가 민망한 줄 아실 텐데. 네. 제가 작년에 온 줄 알았더니 해가 바뀌어서 벌써 재작년에 왔었더라고요. 우와. 2년 만에 뵙는데 여러분은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구리 찔러서 설 받기. 네, 그래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전부다 잘 지내셨다니까 감사하네요. 대답은 참 잘하셨어요 이번에는요. 네. 아, 우리 송 목사님께서 강북제일교회 담임하는 황 목사라 그랬는데 이름 바뀌었어요. 아, 저희 교회가 아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네. 하도 이 은혜교회가 좋아서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조금 다르게 하느라고 새 은혜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매교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따라서 제가 새 은혜교회가 된 것이 저에게도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나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늘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잔의 물은 거저 마시고 말 물이지만 갈급한 자에게 한 잔의 물은 생명수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께서 이 시간 은혜를 갈급해 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수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주 금요일, 매주 주일, 날마다 드리는 새벽의 제단,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목말라 하는 영혼이 되면 그날에 받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꼭 여러분과 제 안에 갈급해하는 마음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갈망한다고요. 은혜를 갈망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에 심드렁하면 그 은혜는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지난 12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연말 내년을 위하여 올해를 위하여 사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 우연히 저와 함께 언제인가 코스타라는 집회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아주 탁월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30대 후반의 나이, 그의 나이 30대 초반, 아니면 저의 30대, 그의 20대. 정말 한때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가 그곳에서 식당을 한다 하더라고요. 왠지 마음이 좀 짠하던데요. 함께 뜨겁게 찬양했던 사역자가 식당을 한다니 말이죠. 뭐 그 식당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치 사역이
사라진 듯해서 제 마음이 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격려도 할 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저에게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인가 어느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북한 사역을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북한에 들렀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는 겁니다. 성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 한번 뜨겁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그런 감격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북한 땅은 숨어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찬양하는 그 찬양 한번 드리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위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라는데 여러분을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에 주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여러분 1절 먼저 한번 묵상해 볼래요? 목마른 내 영혼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한 잔의 물은 생명수 같을 거라고. 근데 목말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마시고 말, 아니 마시지 않아도 될 그런 물 한 잔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오늘 찬양은요, 목마른 내 영혼, 그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영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른 영혼이 그 영생수를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이 가란 자가 물 한 잔을 마시려는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중요하지 않나요?
좀 잘 먹고 살면 괜찮습니까? 조금 더 잘 먹으면 인생 괜찮은 인생입니까? 그저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잘 먹어봐야 한참 잘 먹고 나면요 더 먹기도 싫잖아요. 더 좋은 것 줘봐야 별로 입맛이 당기지 않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한 번 더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옥도다. 그럼 성도들과 함께 부른 찬양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의 평생의 소원을 여러분은 지금 다 풀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2절 찬송은 이렇습니다. 주님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 큰 비요. 비는 언제나 성소 속에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소낙비요? 복된 장마비요? 이른비요? 늦은비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구름만 보면 뭐가 올 줄 알아요? 비가 올 줄 알아요. 그게 징조거든요. 그 귀한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2절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를 한번 잡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은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기쁨, 예수의 기쁨, 예수의 기쁨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없던 내 영혼에
기쁨 하려고도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속에 주의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도 삶의 자리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삶에 부족함 없다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주께서 주실 은혜, 주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약속한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갈 길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잖아요. 길을 보여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아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럼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자꾸 보이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아닌가요? 그래서 그분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메시지 아닌가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가장 큰 범죄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바세바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인구조사의 문제였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됐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권한이, 권세가,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고 싶었다기보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사람 말고요, 무능력한 사람 말고요, 진짜 탁월한 사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좀 확인해 보라고. 근데 그때요, 요압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주는데 다윗이 듣지를 못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당신에게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태여 당신의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뭘 그걸 확인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에 칼을 뺄 만한 사람이 100만, 유다 땅에 48만, 150만 명 가까운 군사들이 자기 수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땅에 온역이 찾아온 겁니다. 쉬운 표현을 하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땅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만 많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이 중에 이 줄만 다 돌아가신다고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된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함께 21장 17, 18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아, 안 나왔네요. 미안해요. 뭐 여러분 성경 있으면 성경 펴보셔요. 네, 21장 18절 저와 함께 혹시 나온다면 여기를 보고 읽으시고요.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 보셔 자꾸 저를 보지 마시고 자,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는 얘기죠.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전염병을 그칠 수 있게 만드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제시였습니다.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겁니다. 제단 쌓는 거야 뭐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요, 재앙을 그치게 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면 제단 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재앙과 재난과 고난을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쌓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으세요. 뭐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접어두고요, 진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아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진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한번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목사님 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했기에 칫솔질하고 올라가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로 적혀있더군요. 미국이라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아시죠?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The joy of the Lord, 여호와의 기쁨,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어떻게 번역해요?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 의 기쁨인데 왜 한국어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을까? 그럼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과 뭐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할 때요, 소유격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주격일 수도 있고요, 소유격일 수도 있고요, 목적격일 수도 있어요. My going 그러면요 뜻이 뭐냐면 나의 감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이때 my는 소유격인데도 뭐냐면 주격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The Joy of the Lord는요, 여호와의 기쁨이 소유격인데 목적격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어요. 소유격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나머지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하여입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자녀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사업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건강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일그러진 관계를 위하여 당연히 해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그분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돼.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을 듣게 된 다윗에게요, 그 여호와를 위한 제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단 한 분 그분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떡하죠? 하나님이 어떡하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생각을 접고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염병으로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라 7만 명이 죽어가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제사는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생각하고요, 저것도 생각하고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보다 쟤는 왜 저렇게 옷을 입었냐 그것도 생각하고요, 아 쟤는 오늘 머리가 이상해 그것도 생각하고요, 온갖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늘 생각해요. 앞에서 율동하시는 분 계시나, 저는 반도 못 따라해. 전 찬양하기도 바쁜데 이게 몸 예배까지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 아, 왜 저런 걸 하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것들에 전부 다 관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요, 은혜 제단의 성도님들이요, 그냥 우리 주님 위해서 예배 드려보자고요. 주님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너무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요,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요. 아니요, 해야 되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를 접어두고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 이것 때문에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께서도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게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그치냐면 재앙이 그치는 겁니다. 전염병이 그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자꾸 스물스물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풀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노창수 목사님 네 분과 식사를 했어요. 점심에요. 그분의 지나간 얘기를 오랜만에 한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일마다 자꾸 바뀌게 됐대요. 노창수 목사님 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역사하셨음을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거 하려면 이게 끊어지고 또 저거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여기 하면 또 저렇게 해야 되고 수도 없이 바뀌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셨던 거죠. He is still working. 그거 아닌가요?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 위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핵심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라고 말하는 순간 또 아직 안 나왔어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서요?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요. 왜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을까? 하필이면 타장 마당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장 마당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것은 타장 마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오르난의 땅에 가서 오르난 그 집안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가라 그랬겠냔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오르난의 땅에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래도 될 일을 왜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라고 구태여 언급하신 걸까? 그거예요. 여러분 원래 타장 마당은요 어디에 주로 만들어 두었냐 하면 그 집안에 혹은 그 지역에 가장 높은 곳에 타장 마당을 준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곡식을 떨면 높은 곳에는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럼 이렇게 툭툭 털면 뭐요? 겨들이 바람에 슉 날려가고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요. 그래서 타작하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디냐면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언제나 높은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저에게 들었냐면 아 혹시라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은 아닐까.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타장마당은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것도 오르난의 타장마당은 어디 있었냐면요 다윗 성이 있고요 거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오르난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서요 위쪽으로 다윗 성이 있는데 그 위에서 더 올라가면 마지막 공간이 뭐냐면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었어요. 가장 높은 곳이었죠.
저 혼자 묵상하면서 그래,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사람들은 조금만 높아지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돈 좀 벌면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학교 좀 좋은 곳 가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 가장 열심으로 만나야 하는 자리예요. 어쩌면 그것이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다윗 성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 오르난의 타장마당,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정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가장 잘 되는 그때에, 여러분 자식이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게 타장마당에서 제단 쌓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찾는 일이 소홀해지는 걸까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니 살만하고요, 자식 문제 걱정이 없으니 하나님께 그렇게 갈급해하지도 않고요, 모든 게 잘 되어 가니까 하나님 구태여 찾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어쩌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은 타장마당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였냐면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찾았죠? 자신의 권력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낮은 자리였던 목동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바세바 사건도 그랬고요, 이 인구조사도 그랬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이 좀 잘 되시거든 그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십시오. 자식이 좀 잘 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마침내 좋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갔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의 의미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는요, 타장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추수하는 곳이잖아요. 추수, 거두는 곳이라고요. 모든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되는 때가 타장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분께 예배드리라는 의미일 거예요. 얻은 것이 많을수록, 첫 번째 눈과 거의 비슷해요, 얻은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이라는 사실, 학계서에 의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래. 추수하게 된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거두어드렸어요. 살아보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잘 됐어요.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경고했죠. 재산이 증식되고 은금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주의해라.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게 됐을 때, 타장마당은 많은 것을 얻게 됐을 때, 마침내 이만큼 이만큼 쌓아가게 됐을 그때에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론은 똑같아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 찾는 건데,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얘기는요, 너 잘 될 때, 너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나 찾아야 돼. 오늘 성경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26절 말씀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대로 이제 드디어 진행이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렸대요? 두 가지 제사를 드렸대요. 첫 번째 뭐예요? 번제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요.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완벽한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 burnt offering, 완전히 태워져서 드려지는 것,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렸던 제사가 뭐냐면 번제였어요. 다 태워드리는 건 방법이고요, 원래 목적은 뭐냐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뭐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왕좌에 오르기 전까지는요,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거기에다가 사울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적들과 왕이 되기 전에 싸울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싸울까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이 놓쳤던 관계를 뭐 한다고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 뭘 드렸다고요? 번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야의 뭐를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왜냐하면 관계는요, 중간에 뭐가 끼면 관계가 연결이 안 돼요. Relationship이 뭐예요? Relate가 관계되는 거잖아요, 관계. 근데 그 관계가 도중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 막혀버리는 거예요. 요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요걸. 요걸 없애야 돼. 제가 지난번에 책을 읽는데, 박완서 씨라는 소설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얘기 한 자락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 그녀의 어머니는 불자였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구의 어머님께서 나 절에 좀 가고 싶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박완서 씨가 차를 몰고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는 가톨릭 신자인데 절에 간다는 게 괜히 마음도 불편하고, 또 어머니가 왜 또 절에 가자 그러시나, 그런 마음도 들었나 보죠. 그래서 가는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뭐 요즘 불교에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스님들이 이런 일도 하고 뭐 저런 일도 하고 막,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나는 부처님의 은덕만 생각하면 감지덕지라 그런 건 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너는 웬 그런 것만 보니? 그러더래. 뭐요? 나는 부처님의 공덕만 생각하면, 은덕만 생각하면 다른 것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것만 보냐? 내 눈에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좀 안 봐야 돼.
뭐 저 사람이 어떻고 뭐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보지 말아요. 그러면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혀져. 관계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일 먼저 드렸던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뭐 교회가 이렇고 뭐 왜 저런 것만 하고 뭐 막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Relationship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가 가로막으니까. 이걸 완전히 태워서 뭐예요? 들여서 없애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막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 아니에요? 교회에서 딴 것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만 보세요. 혹시 뭐 눈에 뭐만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개 눈에는 뭐예요? 꼭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런 인생이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제사를 다윗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린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럼 이 화목제는요, burnt offering과 전혀 다른 제사여서 이건 fellowship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제사물을 막 나눠요. 제사를 드려 이렇게 가져왔던 그 제사물을 나눠서 서로 먹어요.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뭘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기뻐야 돼. 제가 늘 예전에도 여러분 이런 거 나눌 때 기뻐야 된다고, 기뻐야 된다고. 여러분 안 좋은 일 왜 없어요? 저도 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으셔요? 제가 미칠 것 같다니까 좋으셔요? 그래요. 기뻐야 돼. 이게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보라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화목제거든요. 화목제.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힘이라고,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우리의 힘이라고. 좀 기뻐하세요. 안 기쁜 일 왜 없겠어요? 뭐 안 좋은 일 찾으면요 너무 많지. 칸트가요? 칸트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름만 알지 뭐. 저도 뭐 이름만 알아요. 뭐 칸트. 근데 전 철학과라 약간 칸트 책을 조금 읽었어요. 근데 칸트라는 사람의 얘기를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 그는 독신으로 인생을 마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늘 만나는 거예요. 늘 만나는데 칸트는 철학자라 만나기만 하면 철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만나면 하니까 철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만나면 그 얘기하니까 드디어 이 여자가 견디다 못해 칸트 씨, 제가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프로포즈를 여자가 한 거예요, 여자가. 누가 해야 되는데? 칸트가 해야 되는데 막 매일 만나자마자 막 그냥 철학 얘기만 하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아니 이때까지 좋아가지고 만나놓고 이제 와서 생각할 시간을 내. 그래서 그때부터 칸트가 결혼과 연애와 사랑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읽고는요 결혼하면 좋은 것 354가지 적은 거예요. 결혼하면 나쁜 것 350가지를 적은 거예요.
좋은 게 몇 개가 더 많아요? 네 개가 더 많아. 아,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문을 딱딱 두드렸어요. 장인 어른이 될 수 있을 그 아버지가 나와서 제가 당신 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딸은 3년 전에 이미 결혼해서 애 둘이야. 3년 동안 그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 그 칸트래 그런 기록에 남아 있어요. 뭐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 기록이 있어. 여러분, 엉뚱한 생각 그거 말고요, 좋은 점 말고요, 뭐 나쁜 점도 말고요, 그냥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른 것 때문에 너무 교회에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싶다고. 혼자 부르는 찬양도 은혜 안 될 일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찬양 소리를 막 들으면서 찬양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기쁨을 누리세요. 괜히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관계는 다 별 거 없거든요. 그거 좋을 때는 좋고요. 뭐요? 뒤에 말 해봐요. 좋을 때는 좋고 그 다음 뭐예요? 그럼요, 그게 관계 아니에요? 좋을 땐 좋고 뭐예요? 나쁠 땐 나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냥 주님 한 분 믿고 살면 되지. 여러분, 전 나이 많다 그랬잖아요. 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은퇴야, 은퇴. 아닌 줄 알죠? 저 원래 되고 나니까 64세요. 갈 때 다 됐어 나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다 가면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게 내 뭐가 되니까? 힘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드디어 결론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결론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말씀의 20몇 절인가 한번 볼게요. 자, 24절. 아, 네.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드디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죠? 제사에는 값없이 드릴 수 없다. 뭐 그 얘기죠 뭐. 근데요,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아니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뜨거운 결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르난이 먼저 뭐라 그러냐면, 너 그 땅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 그 땅 좀 팔지 않겠냐 그랬대요. 아니라고, 내가 그냥 드리겠다고. 근데 그 드리는 게 땅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리고 기구, 타작하는 기구는 뗄감으로 화목, 화목은 불뗄 나무, 화목으로 드리고 말도 제사물도 다 드리겠습니다. 예배는요 다 드려보는 훈련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을 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이것도 하나님, 내 자식도, 내 사업체도, 내 인생도,
내 생각도 한번 들여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훈련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100% 하라 저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사람이니 그렇게 되지도 않을 테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14K 하실래요? 24K 하실래요? 빨리 대답하셔요. 여러분 14K는요 금이 58.5%가 있답니다. 18K는요 75%가 금이랍니다. 24K는 99.9%가 금이랍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빨리 말하라니까요. 그럼요. 우리 다 24K 원하지 않나요? 주님도요 이왕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99.9%를 혹시 원하지는 않으실까요? 물론 14K라도 받으시면 좋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14K라도 주기만 해도 좋지. 18K 주시면 더 좋지. 그렇지만 99.9%의 24K를 주시면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오르난처럼 이 타작 마당만이 아니라 뭐요? 소도 가져가시고요 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수확을 줄 수 있는 곡식 드는 기계도 다 가져가시고요 말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세요. 이게 99.9%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라고 나 내 예배에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지불할 거야. 그러고는 금 600세겔을 줬대요. 여러분 1세겔은요 얼마냐면 무게가 11.5g쯤 됩니다. 11.5g 줄여서 제가 11g이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1세겔이 11g이니까 600세겔은 몇 g일까요? 계산이 어렵죠? 계산기 빨리 꺼내보셔. 제가 근데 알려드릴게요. 6600g이요. 그럼 몇 킬로예요? 6.6kg요. 금을 몇 킬로 줬다는 거예요? 6.6kg를 줬대. 안 놀래는 거 봐요. 여러분 금을 6.6kg를 줬다는데 안 놀래요? 여러분 그렇게 주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그런 예배를 받고 싶어요. 너의 마음을 99.9%를 주면 좋겠어. 나와 너 사이에 끼는 것 없이 끼는 것이 58.5%에 끼는 것 41.5% 없이 75%에 25% 끼는 것 없이 99.9%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네. 그리고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의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안식일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99.9%의 예배를 위하여 오르나는 자기 타작 마동도 줘야 돼, 소도 줘야 돼, 곡식 드는 기계도 줘야 돼, 모든 것 다 줘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땅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땅이거든요. 그곳이 아니 그곳이 처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이거든요. 그게 거기예요. 모리아 산이 바로 그 산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에 지어졌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드리고 싶은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99.9%를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 반도체와 태양광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폴리실리콘입니다. 그 폴리실리콘은 모래에서 가장 질 좋은 규사를 꺼내가지고 규사를 가지고 그것을 전기로 녹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폴리실리콘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인다고요?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때요, 이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데 순도가 얼마여야 하느냐 하면 99.999999999 여야 한답니다. 9가 몇 개냐 하면 11개. 99.999999999 이게 안 되면 반도체 웨이퍼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9이라고 합니다. 9개가 몇 개 있다고요? 11개. 그것이 아니면 99.9999 10개가 되면 이거는 웨이퍼 못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면 불량품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99.9999 해서 11개가 돼야 된다는데 우리는 예배를 그냥 대략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략.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찬양도 대략 하는 거예요. 대략 하는 거. 대략 하는 거. 저는요, 진짜 제가 목사여서가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아까 여러분 안 보셨나요? 저요? 저 목마른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하라 이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불러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열심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혹시라도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오늘 예배 왔으니까 그냥 설교도 이제 끝나게 됐으니까 다 했으니까 이제 가 아니고요.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이 오르난과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마음, 이거 다 가져갔어요. 아니야, 금을 6.6kg를 갖다 주면서 나 이것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저 그 마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면 더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안 불러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생각하고 이 찬송을 부를 테니까 나중에 잘 한번 불러보시죠. 이 찬송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이런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정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예배하면 큰 은혜를 주실 거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하나님 순도 높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조금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기뻐하시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전부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 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알아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칭찬하기도 하지만요 뒤로는 에이 어쩌다가 잘 됐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때때로 걱정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를 곡해할 수 있으니까 왜곡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큰 은혜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은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요 나를 길러주시는 목자이기도 해요. 왕이신 그분이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저같이 보잘것없는 어린 양 하나를 길러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예배 만왕의 왕 나를 부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 삶의 속,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신 만왕의 왕 만왕의 새 은혜를 부어 주시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은혜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순도 높은 예배자가 되도록 나를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삶이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 안에 타장 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 안이 바친 그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 600세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야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99.9%의 성도 높은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셔서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눈물을 씻어주실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주님 주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소망이며 내 유일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쫓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영 모두 사랑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로 쓰도록 우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쓰도록 우리 하나님 불어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이 없도록 하시도록 주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껏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깨닫는데 부족하게 능기하시는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께서 역사하시고 좀 축복하시고 좀 채워주시기만을 빌고원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좀 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가는데 부족하게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 역사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황영태 목사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황영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타장마당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텐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은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순도 높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늘 일일이 기억하며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혼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대한 간증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부장아진의 관절염이 치유받게 하시고, 위장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갑상선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 아픈 것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영하주님 하나님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아버지 영하주님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니 목사님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집회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대언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영하주님 늘 아버지 영하주님 일천번제에 또 주님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의 믿음 앞으로 아버지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더욱더 얻은 것을 기억하며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